우리가 산 가격은 500불이었고 현대카드 덕분에 75불을 또 할인을 받고 플러스 7만원 할인을 더 받는 거예요. 시드 자체를 한 40만원 정도 산 거지. 만약에 미국에 살고 있었다면 거기서 끝났겠지.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배송비 206불, 관부가세를 14만원 더 내.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더 싼 게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다. 왜?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비싸게 팔아도 사니까 한국에서.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희가 여기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오늘은 65인치 TV를 살 예정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울프.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내가 65인치 TV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 아침 이른 시간에 구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TV 선착순이라서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한 건데, 이번에 현대카드가 아주 캐시백을 진행을 하는데 50만원 이상 쓰면 7만원에서 5만원까지 캐시백을 해주거든. 두 번째로는 블랙 프라이데이 아침날 15% 할인을 해준대. 선착순 10,000명. 종목 할인되는 거야? 그럼. 그래서 이제 이 일은 아침에 뜨자마자 바로 하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TV를 사면 좋은 게 뭐냐면은, 삼성 LG TV를 사면은 한국에 산 TV와 똑같이 AS 기간이 적용돼. 가격을 엄청 싸게 살 수 있고, 배대지를 잘 활용을 하면은 설치까지 해줘. 물론 배송비를 많이 줘야 되지만. 얼마인지 보이십니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야. 사실 올테일에서 고정 배송비를 써 200불, 25만원 정도 추가가 되겠지? 거기다가 관부가세라는 게 붙어 15만원 정도. 뭐 이것저것 다 붙이면 한 100만원 언더로 TV를 살 수 있지만 한국에서 65인치짜리 TV를 사는 것보다는 싸다. 프로모셔널 코드. 아, 오늘 75불 할인, 75,000원 할인. 대박. Your order has been placed. TV가 뭐가 들어있냐면 알렉사. 아, 그게 있어? 할머니가 그거 하실까? 할머니한테 알려드려야지. 알렉사. 알렉사야. 이러실 것 같아. 알렉사야. 채널 좀 바꿔줘.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가격이? 살짝 싸지는 것 같은데. 30% 정도 싸게 사는 거 아니야? 블랙 프라이데이 아닐 때 90만원 정도 하지만 내가 산 가격은 500불이었고 현대카드 덕분에 75불을 또 할인을 받고 플러스 7만원 할인을 더 받는 거야. 시드 자체를 한 40만원 정도 산 거지. 만약에 미국에 살고 있었다면 거기서 끝났겠지.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배송비 206불, 관부가세를 14만원 더 내.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더 싼 게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다. 왜?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비싸게 팔아도 사니까 한국에서.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미국은 그 소비하는 규모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지. 그만큼 뭐 할인폭도 많이 크고. 올테일을 굳이 선택하는 이유는 큰 회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 같은 거 신경을 써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마어마하지, 물류창고가. 진짜 정말 아니다. 완전 대기업이야 이제는. 패널 파손, 전원 인가 여부, 구성품들의 누락 확인,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내준다고 하고, TV 가격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준다. 100% 보상해준대, 배송사고 발생했을 때. 진짜 좋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열어보고 검수하고 보내주니까 시간을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나도 몰테인 되려면 이제 이러겠다. 이른 아침 눈곱도 안 떼고 할머니를 위해서 직구를 하는 효도르가 따라오네. 효도르가 어떨까? 이번 직구는 현대카드 덕분에 아주 꿀이야. 무려 13만원 정도를 더 할인만 바로. 용태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에요. 다 젖어요. 완전 젖어요. 28일 날 아마존에서 주문을 하고 12월 4일 날 몰테일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밀려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몰테일에 들어가서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비 결제하기. 할인받아서 207불인데 배송비만 25만원이니까 엄청나죠? 자, 몰테일에서 관부가세를 결제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달러로 결제하라고 돼 있어서 좀 이상해서 들어가 봤더니 관부가세는 134,000원인데 149,000원이잖아요. 이게 아마 대납수수료 그다음 환산하는 모든 비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인터넷 뱅킹 통해 가지고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납수수료도 안 나오니까 훨씬 싸겠죠? 134,950원이고 몰테일에서 결제하면은 5,000원 정도 더 비싸죠?